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냉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오늘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주저 없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지한 고민, 뭐 사소한 고민 눈치 보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요하게, 세상 중요하게 아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은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혼란에 빠진 그 학생의 사연이었는데요. 댓글이 달려서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복덩이님, 종교랑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만남까지는 가능하지만 결혼은 절대 불가합니다. 종교나 정치적 견해가 곧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네, 그 사연에 대한 댓글은 아니었군요. 아, 지난번에 그 제가 고민을 얘기했었군요. 네네네.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아, 근데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제 사귀기로 했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회피하지 말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했는데. 즐겁게 어쨌든, 투쟁하고 사는 삶을 계속 보여주면 되겠죠. 궁금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근데 댓글을 보니까 다 안 된다라고. 반대 1색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댓글까지 읽고 네,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후민님. 50대 여성인데요. 대선 때 친정엄마와 두세 번 윤석열에 대해 심하게 싸우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정말 극우 보수인데 심지어 남동생과도 두 차례 정치 견해 차로 싸우고 매우 힘듭니다. 가족들의 정치관, 시민의식의 절망감이 큽니다. 정치 견해차는 잠재적 폭탄일 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다들 걱정 좀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겪으신 사람들은 진짜 힘드실 맞아요. 것 같거든요. 이 사연 상담 이 저기 방송 중에 가족 간의 정치적 갈등이 생겼다라는 사연만 오면은 조회수가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걸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여러 사연에서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견해만으로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기존의 이제 가족 관계, 이 갈등이 이걸로 탁 폭발하는 그게 뭐 어쨌든 사회 문제겠죠. 사회적 영향이 크겠죠. 다들 지금 너무 뭐 지금 이제 친엄마예요. 친엄마 지금 친엄마랑 대화를 안 하시고 난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면 가족 관계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 없진 않은데. 네. 선생님, 그것만으로. 완전 절레절레했어요. 그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원래 있었던, 묵혀뒀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금 아직 잘 해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이 관계에 대한 그 사연을 보내주세요. 가족 간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똑바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댓글이 너무 속상했어요. 댓글이 다 진짜 가족들이랑 관계가 끊었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다 분리해서 살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촛불도 들고 이런 활동들도 하시는 건데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시면은 꼭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가족들의 현황에 맞게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아까 그 보냈던 그 저희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 친구가 다시 제 사연을 보내줬어요. 더 자세히 저희가 그걸 요청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내주셔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채택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저도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보낼 때도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은 잘 쓰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일단 조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결핍만 없다면 괜찮을 텐데 라는 마음에 가족들에게 애정을 버리지 못한 것도 인지하고 있긴 합니다. 표현을 바꿔보라는 말도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가족들에게 선을 그어버리고 그냥 참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예측대로 정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사실 상담 선생님들 말처럼 어떤 여행을 같이 가려고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옳은 방향이겠지만 저의 가치관, 생각만 했다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화제를 바꿔보자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진짜 해결을 위한 상담을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면 가족들의 비난과 평가에 휘둘려서 윤석열 퇴진 집회라던가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용기조차 못 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도 간간이 잘 지내고 있고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정 내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파고들려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사 분들도 저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꾸준히 가족들이랑 갈등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문했고 상담 선생님 분들도 심각성을 느껴서 엄마와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상담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너도 돈 주고 상담하는데 뭐하러 나까지 상담 가냐? 정신병이는 너 하나만 잘하면 된다. 왜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냐? 거기 엄마 흉 보러 가는 거 안다. 이러면서요. 상담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누구도 열심히 살고 있고 어머니에 대한 좋은 마음도 있고 하니 어머님도 누구와 조금 더 잘 지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이렇게밖에 말 안 했대요. 엄마의 꾸준한 뒷담과 갑질은 간간이 있었기에 저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일단 제가 대리수침을 느꼈고요. 저도 엄마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엄마의 뒷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르시시즘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뚝떨이 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었던 당시 저는 그때부터 페미니즘에 눈뜨기 시작했는데요. 한창 유리천장의 부당함에 대해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마디 하니까 남자애들이 지금은 성평등이 실현돼서 임금 격차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실랑이가 오갔고 저는 그 이후 김치녀 소리를 들으며 1년을 고통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저를 피해자로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 걱정하시며 엄마에게 상황을 알리고 연락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아빠가 학교에 가서 항의할까 싶어서 저에게 입막음을 시켰고요.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왜 그렇게 나대서 일을 벌리느냐 2차 가해를 했죠. 그 일로 저는 2, 3학년에도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고 왕복 2시간 거리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원서도 네가 그냥 참으면 되지 너무 예민하게 군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그런다며 저를 뭐라고 했어요. 언니가 2살 터울이라서 엄마한테 제 학교 생활을 다 일러바치기도 했고요. 상황이 안 좋고 제가 왕따 은따를 당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좋은 말 전할리는 전무했죠. 그래도 고등학교는 좀 다르니까 가족들 간섭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조금 서먹해도 뭐라 안 하니까 그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멍청하고 바보같이 고등학교를 잘못 선택한 거라며 1년을 나무랬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 본인 때문에 힘든 건데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이 한마디 하면 어디 가시도 닿아서 피가 나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중1 당시에 제가 왕따 당했을 때 그 가해자들의 엄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엄마, 가해자 엄마들이랑 안 지내면 안 돼? 라며 말했지만 야, 그래도 난 내 인생 살아야지. 네가 그렇다고 내가 누구랑 못 지내고 불행해야 돼? 라고 되물었으니 너무 상처가 컸습니다. 그때 그 가해자 엄마들이랑 지낸 거 나한테 안 미안하냐고 묻기도 했지만 안 미안하대요. 입장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엄마가 더 불편해했어요. 그러니 선을 긋고 포기한 거죠. 완전히 확고하게 중학교 때까지 엄마가 안 변하고 이 사항에 대해 죄 지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평생 용서하지 말아야지 라고요. 언니도 제가 이런 애정결핍, 불안장애를 타개하고자 했던 아이돌 덕질을 보고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진짜 한심하다, 그런다고 걔네들이 너 몰라 라며 평가절하했죠. 진짜 자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욕했다는 이야기도 언니가 욕한 거예요. 물론 엄마도 이녀나 저녀나 야이 모모녀나 라며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언니처럼 순종적이게 굴지 않아?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아주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항상 엄하게 키웠고 너무 강압적으로 키웠어요. 네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욕먹으니까 잘해야 한다 라면서요. 인사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정말 어린애 울린다 싶을 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부모한테 더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이라며 자기 약대를 했고요. 그게 중학생 이후로 마침표를 찍은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장애 애정결핍은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원인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엄마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나는 죽어야 하나? 이 생각까지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위클래스를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힘들었지만 좀 나아졌죠.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계속 학급에서 왕따다 보니까 저는 불안장애를 넘어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언젠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냥 심쿵 그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아프다, 아리다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고등학생인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그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러네요. 그런데 엄마는 이 상황에서 네가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네가 왕따당하는 거다 라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가 되어줬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예전에도 가끔 누구는 착하고 성실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 엄마가 그러면 엄마한테 매달 300만원씩은 줘야 돼?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을 ATM기 취급해도 되는지. 하물며 제가 잘 되더라도 그냥 잘 됐을 리는 만무하고 제가 번 돈은 땅 파면 나오냐고요. 여기서 저를 무시하는 인식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현재로 돌아와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늦게까지 11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특히 아빠는 빨리 밥 먹고 빨리 씻으라고 재촉하고 감시합니다. 네가 밥 먹고 뭉기적거리다 씻으면 네 인기척이 아빠가 깨니까 네가 빨리 먹고 빨리 씻어라 라고요. 함께 생활하는데 이 정도 불편함도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어디 썩어 빠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저만 힘든 거죠. 이렇게 여러모로 중학교 때에는 마음이 불안해서 고등학교 때에는 인권활동에 집중하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회도 안 하고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초를 치고 방해하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아빠 본인은 그럴 수 있고 공부를 장기간 안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른 사람의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하는 답답함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보내는 저의 사연이 저의 가시 같은 날카로운 말에 대한 실마리가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쓰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이전 사연만 보면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제가 좀 서툴렀어요. 상담해 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을 길게 네.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저는 좀 더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부모님에게 화가 난 거냐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연 조금 더 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에서 조금 줄였거든요. 네, 그때 그 얘기 중에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있었던 일 때문에 자기는 네, 가족한테 네. 기대를 끊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써달라고 해줘서 그때 당시를 좀 어려운 기억이었지만 네, 용기를 내서 네. 쭉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후련했다고 써주셔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먼저 해볼까요? 왜요? 공감이 마지막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지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쟁이군요. 어쨌든 지난번에 보내주신 사연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상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반응이 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상담을 갔을 때 어머니도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상담을 받으러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중학교 때일 수도 있겠고 그 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도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상담실에. 근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하러 나까지 상담하냐. 정신병 있는 너 하나만 잘하면 됐다. 좀 심한 말이고요. 또 왜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소리 하냐. 거의 엄마 흉보러 가는 거 안다. 이게 그 상황을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부모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이 어머니가 문제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할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막막함을 느꼈던
안 될 거라고 느꼈던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중요할 때마다 이 딸을 지지하지 않는 것 행동을 했잖아요. 네. 중학교 때 왕따 비슷한 걸 당했을 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어머니가 입막음을 시키고 은폐를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가해자 학생들의 학부모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충격받았던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좀 만난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래가요.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등을 돌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과 손을 잡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니까 더더욱 민감하게 그런 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접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지난 시간 사연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드디어 가족에 대한 기대를 다시 접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중학교 때 그 기대를 접은 것이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함으로써 접은 건 아니에요. 보내준 사연을 보면 포기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손을 놓고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니가 한 모습을 보면서 아,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한 거하고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면서 사랑받기에 대해서 졸업을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이해는 됐고요. 이 가족들도 보면 언니도 그렇고 언니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 집안의 실세인 공감을 잘 못하는 가족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은 부모에 대한 특히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양육도 잠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기 힘든 양육 태도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엄하게 강압적으로 키웠는데 이 엄하게 강압적으로 키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동기가 문제인데 이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욕먹으니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조심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정말로 내면에서 우러나서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속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니 자꾸 이렇게 교육하면 평가의 기준이 나중에 자꾸 글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데서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지 이런 쪽에 걱정을 하게 만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초자를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런 건데 어머니의 양육이 약간 그런 편이었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주 강한 뭐 표현에 의하면 몰아붙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점도 어렸을 때 상처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사랑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다가 중학교 때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죠. 안 되겠다. 뭐 어차피 안 해줄 것 같다. 해줘.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 현재 이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어머니가 무시하는 인식이 드러났다 이렇게 편 썼단 말이에요. 그 ATM기 얘기하시면서 네. 나중에 300만 원씩 줘야 돼 이걸 보고 나를 ATM기 취급했다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어머니의 문제는 무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무시가 아니고 사랑을 못하는 문제예요. 건강한 사랑을 못하는. 계산적 사랑에서 기초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농담이다 아니든 간에 나한테 나중에 300씩 갚어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줬으니까 너도 보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 책에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던 계산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인간을 정말 인간으로서 사랑하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사랑한다든가 도구적으로 사랑한다든가 이기적으로 사랑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문제지 무시하고 뭐 깔보고 하는 문제가 크진 않아요. 어머니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쪽으로 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부터 뭐 사회활동을 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촛불에도 나오고 네. 퇴진 촛불에도 이거는 되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생활 반경이 집에 묶여 있어요. 집 학교 집 학교 또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이런 정도밖에 생활 반경이 없어요. 그러면 시야가 좁고 집안 문제가 심각하면 그게 너무 크게 나와요. 우울하게 빠지거나. 네, 네.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고 몰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세상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행히 이분은 집에만 묶여있진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회활동을 폭넓게 하고 했다. 이것 때문에 본인도 좋아졌다고 스스로 평가하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공부 못해도 되니까 공부 좀 덜해도 되니까 이런 적극적인 사회활동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족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또 그런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고 네.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머니 관계에 있어서는 저번하고 좀 다른 조언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어머니 못 바꾼다. 바꿀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 판단이고 그래서 어머니를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주거나 뭐를 지지해 준다는 기대도 접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피해를 주지 못하게 방지하는 겁니다. 네. 그게 주요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거리두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더 이상은 나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방어하고. 거기에 필요한 뭐 말과 행동을 연습해야 된다면 만들어서 연습해서라도 계속 그걸 시도해서 어머니가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너무 심한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제동을 걸어야죠.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그 강제 포기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기대를 강제 포기한 거. 그 강제 포기는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해결을 못한 채로 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쑥부쑥 화가 더 나요. 그렇죠. 네, 이게 안 됐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으니까 기회가 되면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 될 때 한번 털고 지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그걸 이제 극복했는가 하는 문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고등학생이 사랑받기 포기하기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청소년기 넘어가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네. 그냥 발달 과정에서 네. 맞으면 네.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네. 뭐 실마리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선생님이 지적을 할 지금 눈빛인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 그러게요. 이제 이 사연, 방송을 사연해서 이제 길면 한 시간, 한 40분 남짓 얘기하는 게 참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부터 10까지 쭉 다루면 좋은데, 어디를 초점을 우린 뭐 맞춰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참 항상 선생님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제 깊이에 따라서, 뭐 시간에 따라서 건드려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는데, 그렇게 우선은 그 가장 좀 제가 응원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그 화제를 바꿔보자면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가족들의 비난을 넘어서서 이런 활동도 하게 되었고 이런 만한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진짜 저는 100% 1000% 동의해요. 네. 그런 힘이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연자분의 힘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물론 상담을 하면서 사연자분이 되게 노력하고 상담자분하고 같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 그리고 많이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울고 진짜 많은 작업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 힘을 기를 수 있었던 전제가 분명히 부모님이 키워온 곳에서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완전히 아주 나쁜
나쁜 가족 아니다라는 믿음이 아직 있어요. 근데 네. 이 말이 사실 상담을 만약에 우리가 10번이 다라고 한다면 10번째 하는 말이죠. 8번, 9번, 10번 그렇죠. 그때쯤 이렇게 가서 그게 진짜로 뭔가 와 닿아질 네. 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이 말이 고민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도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1, 2, 3만 하고 끝내버리기에는 이 사연자분이 가족 등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 행복의 길을 막아버리고 말아버릴까봐. 1, 2, 3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수도 없는 이 상담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걸 기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뭔가 아니다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를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데 어떠한 이런 여러 번의 반복된 말이 사연자분에게 약간 물음표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별개로 저도 참 고민되는 게 여기 사연 속에 나온 엄마 있잖아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제 의심했다고 했는데 정말 엄마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연자가 진짜 같이 지내면서 만만치 않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애성 가진 사람을 부모로 이제 길렀을 때는 아이들은 사실 아기 때 키워 자라면서 똥만 싸도 전 세계 최고 대파 지고 왕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주목받는 경험들을 하고 그것에서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고 이제 적당한 자기감을 갖게 되는데 자기에게 주목된 엄마 밑에서 자라게 되면 그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주목. 어릴 때 받아야 되는. 그런데 그러니까 평생 그 주목을 좀 갈구하게 되죠. 이론적인 그냥 얘기예요. 뭐 사연자분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었을 수도 있지만 주목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사회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주목을 자기가 참 마음 아프게도 엄마가 자기밖에 몰라서 되게 마음 아프지만 이 자녀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목받는 것들을 되게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이렇게 뭐 사랑 갈구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자의식이라고 해서 과잉된 자의식. 모든 것이 나와 좀 연관된 느낌이 들고 내 안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되게 증폭되게 느껴지고 그것을 과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초점화되게 시작하면 그런 감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게 적당히 조절되는 경험들을 양육 또는 뭐 상담 뭐 등등등을 통해서 사회 관계를 통해서 조절되어야 되는데 이 뒤 작업 없이 나한테 집중되는 거에서 너무 이렇게 머물러 버리게 되면 예를 들면 요 사연에서는 이런 거예요. 언니가 야, 너 걔네들 너 몰라. 이런 거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해요. 뭐 친구들, 야, 너 그렇게까지 하지 마. 뭐 그렇게까지 해. 전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너 덕질을 왜 하는 거야? 근데 이 사연자는 그거가 자아가 무너지는 기분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300만 원. 그것도 사실 이해는 돼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300만 원, 야 엄마한테 그러면 300만 원 갚어. 아, 친사한 엄마죠 진짜. 별로예요. 별로긴 한데 엄마가 나를 무시했어. 까지 가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오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굉장히 포커싱 되면서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연자분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기질이나 이런 거 타고난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정말로 나르시시즘처럼 양육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네. 누구나 겪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담을 온다면 그 앞부분 지금 느끼고 이런 경험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들어주고 진짜 그래. 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진짜 이 가해자 엄마랑 친했어? 미쳤지. 거기 쫓아가서 난리를 쳐도 모자를 파네. 아니 엄마 인생 주면 이렇게 말렸어? 막 이렇게 저 진짜 진심으로 하겠지만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그래 너가 그런 느낌을 갖는 거는 정말 그럴만했어.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안 지금에서 다시 봐보자. 너를 그렇게 많이 해칠 정도로 너를 그렇게 자기 비난할 정도로 비하할 정도로 큰 말이었을까? 이거를 다시 되묻는 작업들을 사실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 뭐랄까 그러니까 불씨를 찾아야죠. 불씨를. 어쨌든 우리 인간은 정말 개차반인 부모에서 자랐다. 이게 공감이 되더라도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엄마 괜찮은 부분 있었지. 결국은 이 감정으로 정리되는 걸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무단히 저는 불을 지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10획이 짧고 진짜 한 40획이 50획이 걸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어떤 영상 상담이지만 꼭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좀 물음표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우리 방송은 이제 들리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일단은 안 들리는 것을 치우세요. 그리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일단 아까 그 덕질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애정결핍과 불안장애를 타개하고자 아이돌 덕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왜 그랬는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왜 그랬는지 이게 누구나 이건 이렇게 된다는 아닌데 불안, 그러니까 이 덕질이라는 게 몰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취미생활, 그리고 내가 충분히 내 모르는 걸 쏟을 수 있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했을 때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덕질이 사실 그 사람이 모를 정도로, 상대는 모를 정도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을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사랑의 대상 같은 걸 좀 찾아 헤매거나.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애정결핍이라고 쓰셔가지고 애정결핍 불안장애면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막 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덕질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사랑을 안 주자는 만날 수가 없는데 해결이 되느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위로가 되죠? 그 사람이 나를 영상을 보고 웃어주면 나를 위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는 느낌? 아니지. 그거는 약간 너무 병적인. 아, 그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덕질이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을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있잖아요. 언니가 왜 그렇게 집착하냐. 사실 저는 안 좋은 방향으로 빠졌을 것 같은 걱정인 거예요. 덕질을 하다 보면. 사랑을 줄 때까지 막 집요하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애정결핍이고 불안장애라면 아이돌한테요? 네. 근데 사실은 돌아온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실감 그런 게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은 안 받나요? 보통 이렇게 하면 청소년기에 왜 아이돌에 많이 빠지냐 하면 청소년기부터는 아까 저 앞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로 나갈 때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찾는데 발달 과정이구나. 네, 찾는데 마땅한 인간이 없어요. 네, 그렇죠. 이상화시킬 대상이에요. 정치인 보면 다 도둑놈 같고. 네. 그래서 보통 한국 사회는 아이돌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꼭 생기는구나. 네네네. 사랑의 대상을 찾는 시기예요.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자연스러운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안 느끼겠죠? 관계로 와야겠죠. 그러니까 안 느끼겠죠, 근데. 이거는 주로 사랑 받기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보다는 사랑할 대상을 찾고 사회화되는 쪽에서 제기되는 게 당시에 발달 과제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거네요. 그래도 과하지 않으면. 이 언니가 좀 너무 심하게 저기 뭐라고 한 걸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참 이제 어디까지 내가 경험하고 살았던 시대와 다르게 이제 확장해야 되는지는 늘 이제 고민하지만. 그 아이돌 뭐 이렇게 덕질을 하다 보면 그 팬이라고 하나요? 이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그게 관계가 되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제 뭐라고 못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너 다 잘했다라고 박수 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더 나은 관계로 가야 되는 방향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 근데 요즘에 아이돌들이 그 아이돌들이 좀 괜찮은 친구들의 팬클럽들은 좋은 활동도 막 하잖아. 기부도 하고 뭐 환경운동도 하고 그런 거 영향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뻗쳐나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네요. 사회 문제 얘기 나오니까 생각 들었는데 아까 그 자의식 너무 내 쪽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방향을 약간 좀 더 넓게 펼치면 이 사회활동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투쟁하더라도 내가 실제 여기서 경험하는 것에서 뭐 촉발되긴 하지만 이 시야를 더 넓히고 더 나 플러스 다른 사람들 영역까지 가져와서 조금 더 그 문제를 넓게 보면 조금 스트레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활동을 좀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 자의식이 과잉이 돼서 자기 문제에 좀 집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뭐 이런 게 그런 현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단정적인 거예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용어들 뭐 2차 가해다 뭐 또 뭐가 있죠 아까 뭐 공황장애다 이것도 사실 진단받은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진단받은 거 아니죠 근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공황장애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단정해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병이 되잖아요. 그럼 또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발전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됐었고 맞아요. 그냥 또, 내가 공황 증상을 느꼈어 이거랑 내가 엄마 때문에 공황 장애자가 됐어 그렇지. 이런 느낌은 되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분노가 막 더 커질 것 맞아요. 같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표현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이었어요. 검색해봤거든요. 이게 뭔가 진짜 있는 말이더라고요. 어, 네. 이거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화목한 그런 핵가족의 모습을 그게 가정이 행복한 올바른 거다라고 어, 근데 좋은 거 아닙니까 거지. 그거는? 근데 왜 이렇게 약간 비판하듯이 하는지 본인이 만들어낸 말이 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사회적 용어로 있더라고요. 아, 근데 안 좋은 의미로 써요? 네 안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가족들의 형태도 있고 뭐 관계들도 있는데 무조건 화목한 어떤 엄마 아빠 다 막 존재한 그런 이상적인 가정상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건가 봐요. 그렇지 않은 건 문제 있다.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가족이 화목하고 정상적으로 잘 지내면 좋은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 썩어 어디 썩어 빠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어,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가족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제가 볼 때 어머님은 진짜 방법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을 하시는 거라면 이게 썩어 빠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이 가정은 그냥 파탄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나 이런 좀 저는 걱정이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과하게 네. 이제 계속 해석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체가 뭐 되게 잘못됐다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만큼의 너의 상황과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되 동의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과 동의는 다르니까 공감해주되 이거를 조금 더 내가 너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어, 조절해주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이 엄마가 만약에 자기애잖아요. 자기애면 어, 상담에서도 제일 사실 어려운 내담자 유형이 자기애성 내담자거든요. 그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죠. 만약에 자기애성이라고 한다면 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제 당장 뭐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러니까 나 무시했어. 이러니까 나한테 뭐 했어. 나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엄마 그렇구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공부 요새 막 이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나르시즘인가 이것도 사실 단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 나르시즘이다 하면은 이제 머리 아파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책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그 거를 익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호했던 표현들을 이걸로 탁탁탁 정리가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 감정이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 그 건강한 방향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건 좋아하지만 페미니즘이 안 좋은 악영향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를 피해를 줬고 피해의식을 강화해가지고 다른 어떤 존재들이 자기를 다 공격한다고 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빠져들다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전 방송을 꼭 보세요. 전 방송에 이제 진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런 운동이 아니라 공격적인, 분노가 높은 그런 공격형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안 좋은 페미니즘의 그 형태들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그게 약간 불안했어요. 그 정서가 느껴져요. 이 분노가 단정화되면서 이렇게 퍼져나갈 것 같은. 근데 다행히도 퇴진 집회에 나오시고, 여러 가지 건강한 방향을 푸는 시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르시시즘이 있냐 없냐는 제가 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 한번 보시면 아 맞다 아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성향이 좀 있는 것이다 판단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대처 방안도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어, 엄마가 이제 가해자 엄마들이랑 네. 다닌 거 이게 진짜
너무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상처 돼요. 근데 엄마 그냥 이 엄마의 그 지금 패턴을 보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 방법도 모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하하고 폄하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읽었을 때 딱 느꼈던 거는 가해자 엄마들이랑 못 지내면은 얘가 더 힘들어질까 봐라고 걱정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까지 나와버리면 가해자 엄마들끼리 얘를 욕할 거고 얘를 왕따시킬 가능성이 더 높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황상 그러기 좀 힘들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입마음을 시키고 은폐시키고 그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괜히 그러니까 얘한테 상처를 더 중심에 두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면 더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러면 참는 게 제가 맞다, 만나는 이렇게.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부모들이 대체로 그런 경우 얘기를 해요. 그런 목적이라고. 아, 설명을 내한테. 네. 그러니까 가해자를 뭐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이 더 큰 피해가 올까 봐 만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고. 근데 안 하셨긴 해요. 문제는 그런 설명을 해도 상처받아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욕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상황이긴 하죠. 피해자는. 아니면 그런 거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자기가 여기 내 인생 살아야지 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기도 욕먹을까 봐 친하게 지내는 척하는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양육이랑 일치하잖아요. 어릴 때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남들한테 나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막 혼내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그 피해 가해 부모들하고 잘 지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정도가 심하면 모든 사람한테 욕먹는 걸 무서워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성향까지 가는데 예전에 저는 거의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당한 그 여학생이 가해자랑 그 가해자가 왔는데 그 자기 부모가 그 가해자하고 악수하고 웃고 얘기하는 걸 보고선 충격받아가지고 당연하죠. 뭐 평생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 사건이 딱 이 중1 때 겪었던 이 사건이 가장 상처였을 것 같긴 해요. 지난 사연에 말했던 게 이 왕따하고 이제 엄마의 대처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에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본다면 그런 걸 물어봤을 것 같긴 해요. 엄마가 이 왕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걸 알고서 한 거랑 좀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 친구들하고 안 좋았어 이렇게 알고서 이 말 한 거랑 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 표현에는 가해자 엄마들이랑 안 지내면 안 돼? 이 표현을 정확히 했는데 엄마가 이랬으면은 되게 문제인데 뭔가 이 명확하지 않게 엄마 나 그냥 쟤네들 싫은데 라든지 이렇게 했다면 조금 또 약간 정도 차이가 달라졌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상담에서 얘기가 좀 나왔다면 조금 더 구체화 시켰을 것 같기는 해요. 아빠는 어떻게 보세요? 아빠는 딱 거기 나오잖아요. 엄마가 말렸잖아요. 또 가서 학교 가서 난리 칠까 봐. 그러니까 그 아빠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아빠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자가 되어줬다. 지금은 너무 힘들게 하지만 이라고 해서는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안 좋은 쪽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아빠가 알면 가서 항의하고 싸우는 쪽이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 그렇게까지 악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싸워주는 부모가 심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걸 또 겁내하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너무 과하게 학교에서 항의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빠가 또 학교 가서 난리 치니까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그럼 아빠에 약간 뭐 전적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빠가 실권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등장을 안 하는 거 봐서. 어머니한테 크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는 약간 집안의 분위기는 거의 어머니가 주도하는 그런 쪽이라고 봐야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맞서서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저항들은 아빠가 간간히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아, 저는 그래서 위클래스라고 여기 표현하셨는데 학교한 심리 상담을 만나면서 그래도 좀 좋아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거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인 거예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는 없는 곳도 많아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거의 필수. 배정이 되어 있고 너무 좋다. 이제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확대하는 그 세심함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상담사 라인 그리고 사회복지사 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공동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좀 더 강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경험들이 다 좋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피해자라서 더 잘 챙겨줬다는 표현도 있고 상담 받으면서 좀 좋아졌다는 그 그리고 엄마도 오시게 할 정도로 노력을 하셨던 것도 보이는데. 어쨌든 정말 다행히도 그런 관점들이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리고 특히 이제 페미니즘을 그런 당시에 딱 접하게 되면 남성을 공격하는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사람을 혐오하게 되거나.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마치 우리 촛불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윤석열로 다 이 분노가 집중돼 있다는 거 굉장히 건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가 정당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하는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촛불에 나오시면 또 이 고등학생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아우 온 어머니 아버님들 다 오셔가지고 뭐 챙겨주시고 하고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그 가시 같은 날카로운 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했고요. 오늘 들으시면서 들리는 얘기들 중심으로 먼저 사고 하시고 그리고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깊이 한번 사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뭔가 내면의 반발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핵심 고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늘 누구한테 비판받을 때 딱 울컥할 때가 핵심 고리더라고요. 내가 봐야 될 것이구나. 막 그냥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건 제가 그런 부족한 점이 있죠. 이러면은 잘 핵심이 아니에요. 딱 울컥할 때가 있어. 아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언저리 어딘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극복했을 때 그거를 보는 게 확 성장합니다. 네. 사람이. 그래서 저희 방송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곱씹고 곱씹어서 또 궁금해지면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이거 서툴지 않고 아주 잘 썼으니까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